여기 와 있죠, 그죠? 작은 바늘 여기 와 있고, 큰 바늘 여기 와 있어요. 그쵸? 여기 와 있잖아. 5분이니까 여기 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완전히 남에서 이제 서로 기울였죠, 그치? 아, 선한 간발 기울였잖아. 그럼 요때는 정, 3, 셋이니까 여기는 2, 그죠? 요거는 8. 35초니까 아까 여기 왔잖아, 그죠? 그럼 1. 자, 그럼 2, 8, 1개가 나왔어. 그러면 택, 티, 채, 개가 나왔어. 아까는 택, 청, 개였는데, 이제 택, 티, 채, 개가 나왔어. 자, 택, 티, 채라고 하는 건 모여든다. 이렇게 모여든다, 이 말이. 번성한다, 통합됐다. 마음이 합해졌다. 걔가 우리가 오늘 3일이 모여서도 있잖아요. 걔가 자꾸 좋게 나와요. 이렇게 나쁜 마음이 없으면 걔가 이렇게 우연인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택지체에서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오손풍계 사질례계 아니 이게 음음양계 사질례계로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택내숙계로 바뀌었어. 그지? 사질례니까 택내수로 택지체가 택내수로 바뀌었다니까. 따른다 이런. 따른다. 뭔가를 하면 우리가 따라온다 이 말이야. 그럼 공부가 지금 따른다는 거는 따라온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삼 택내 숙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 책들은 틈틈이 읽어보세요. 그러고 이거를 애울 건 없는데 이 사가 됐을 때는 아 택내 수구나. 그 책 보면 다 그 괴는 나와 있잖아요. 이팔이면 택지 채구나. 이로는 전풍구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럼 주역 공부 보면은 천풍구 개를 딱 그 책을 뒤져 보면은 만나구나. 그때 말했듯이 남자 다섯 명에서 여자 하나가 만나는 거구나. 그럼 남자가 여자 하나 놓고 그죠? 군비정기하는 거잖아요. 만나기는 만나되 군비정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여자한테 당하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를 일일이 몰라도 천풍구만 개를 나와도 아 오늘 여자 하나를 놓고 남자들이 군비정기하겠구나. 그럼 남자들이 잘못하면 이 여자한테 홀리겠구나 이 말이잖아. 그죠? 여자 조심하라고. 만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 그지? 만나가 못 만난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